CCC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온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 보면 열차 세 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칸에는 앞 칸에는 말씀이라고 쓰여 있고 둘째 번 칸에는 믿음 그렇게 쓰여 있고 세 번째 칸에는 감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공식인데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령에 대입해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야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과 신념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아무 보장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먼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언제나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지요. 성경은 신약, 새로운 약속과 구약, 옛 약속이 모아져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은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 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최고의 과제다. 그런 말씀을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내 돈을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증인될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그래서 주님은 그 명령과 함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보장이 많을수록 좋겠죠. 네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리라.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리라. 그런 보장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잘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게 실수가 많을까?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신앙이 뜨겁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때로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잘 받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잘 전파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지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성령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뒤집어 말하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힘이 많은 사람은 뭔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격자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는가? 12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감람원으로부터 돌아왔다. 감람원은 쉽게 말하면 올리브가 많이 심겨져 있는 동산이지요.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은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바로 그 동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거죠. 이제 그들은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골짜기를 내려와서 다시 조금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보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12절에서 설명하지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2000규빗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2000규빗이니까 1000미터입니다. 1k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은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결심하고 한 일이 뭐냐?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요. 모두가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언제나 초자연적인 위대한 사건은 주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고 순종보다 위대한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바로 그 말 하나를 믿고 그들은 기다렸던 거죠.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면은 열흘 만에 받았죠.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만은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고 그때의 그들로서는 기약이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겼다는 거지요. 야, 이건 미련한 거 아니냐. 이건 낭비가 아니냐. 그들은 순종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거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 상황이지요. 자기들의 미래와 앞날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막막해지면 뭐 하느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해야 되는가? 맨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허황되게 느껴진대요. 왜 그럴까?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가?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회의는 언제나 문제를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되니까 언제나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핑계가 있고 그래서 신체적이 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할 때 거기에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기도다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대안이 없는 주님의 응답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러한 절실한 살아있는 기도에 제자들이 몰두했다. 그런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의 성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혼자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했다. 기도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기도는 흩어지는 이 산만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 성령을 갈망하는 고대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흥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바로 그러한 모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이 변화하려면 맨 먼저 할 게 뭐냐? 마음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신속한 변화는 달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커질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리의 문제는 언제나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용히 좀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해도 들을 텐데. 물론입니다. 주님은 조용히 말씀해도 다 듣습니다만은 크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하도 크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 살만한가 보죠? 죽을 지경이 되어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가.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을 점잖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자랑은 아니죠. 자랑은 아니에요. 또 때로는 너무도 영적으로 안타까울 때는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요.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영적인 갈망 속에서 외치는 이 절규하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다는 거. 그게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영적인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꾸짖는 듯한 기도는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내가 너무도 안타깝고 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뿜어나오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자. 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다만 소리를 지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 나가지 말고 그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조용히 듣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아마 조용히 기도한 사람도 있었겠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전심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들이 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가룟유다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 스스로가 답답해하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제자한테 예수님이 배신당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친구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16절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가룟유다의 사건 말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성경에 예언됐던 것이 성취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41편 9절,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세 구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그 배반 때문에 자살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 세 개를 잘 모아보니까 가룟유다 사건과 너무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시 이 말씀이 가룟유다에게 응한 것입니다.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한다고 했으니 우리 골석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아서 열두 제자를 만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 즉 사도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 22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끔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똑바로 보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 왜? 부활의 증인 되려면 부활하신 사건 봐야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증인되려면 죽으신 거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보았더니 두 사람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26절에 나타나는 거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 예수에 가입하게 되었다. 왜 꼭 12명이 필요했을까? 11명으로 있으면 안 되나? 이 마띠아가 들어가서 무슨 큰일을 했는가? 그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12명을 채우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이 필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없는 채로 있다면 언제나 유다를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어두운 과거를 빨리 잊어야만 새날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전 세계로 나가야 할 제자들이 과거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훨훨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앙적 미래를 향하여 날개를 펴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 나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쓰라린 과거의 상처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끝내야 합니다. 야, 내가 그때 그 사건이 참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사건은 오늘의 나를 여기 있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한 해석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가 밝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 그 문제로 인하여 붙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운 부흥의 주체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뭐냐 하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과 부흥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나의 존재의 내면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 없는 개혁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공한 개혁의 뒤에는
반드시 그 개혁의 주체 세력의 부흥이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흥의 시발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건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주체로 해서 다시 펼칠 하나님이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들처럼 목말라 기도한다면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뭔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 진정한 변화는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수많은 변화의 시도는 노력은 많겠지만 풍성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받지 못한 가운데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목마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주체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멋진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하고 싶으며 충만한 마음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원하옵나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 모아지고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